참고로 이번 변경이 역사적으로 게임 후반 PVE에서 고전을 겪는 특정 인기 스트리머들에게 난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 이거 완전 파렵지구만. 상향된 장로 드래곤, 예, 기본 장로 드래곤도 파렵지가 못 잡았는데 상향된 장로 드래곤 잡을 수 있냐, 맞죠? 그런 거죠. 진짜 파렵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장로 못 잡은 사람은, 거죠. 훈련보어 유닛을 처치할 수 있대. 훈련보어 공격력 50. 이거 재밌겠네요. 전적 사이트에 제공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, 이제 데이터를. 그래가지고 파렵지가 한번 정부 제공을 파렵지가 한번 제공을 해드려 보려고 해가지고 파렵지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뭐 그주나 패치하거나 아니면 패치 이후에 한 2-3일 뒤에 가장 강력한 조합 파렵지 게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랭커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정보 제공을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예. 엄청 열심히 하는 랭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높을 확률이 높잖아. 이제 데이터란 게 없어졌으니까 확실히 최상위 랭커들의 말이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할까 생각 중이다. 예. 파르치! 아 슈발 깔끔하게 당선 실패요. 자운 성공했고 여전히 뭐 괜찮죠. 버프 먹은 방황하는 조련사. 아예라 모르겠다. 조련사 할게요. 첫 제대로 조려 실패. 어떻게 하나 갔나 그냥. 이거 슈발 나가 뒤져 이 새끼야 그냥. 탱커 야 너 평타 치고 있냐? 허수이 병신이 평타를 쳐! 야, 공격력 왜 붙여줬어? 아 백발백중만 쓰라고? 항상 재밌게 보고 어이 정환님 또 만나면 감사합니다. 점심 커피값까지 예, 전화로 보내시고요. 아 연패가 끊긴 건 너무 아쉽네. 아, 감사합니다. 야 상징 갖고 와. 너프 상징. 아 일단 죽 같은 상징을 들고 오냐. 아유 프릴 상징 이런 거 갖고 오지 그죠. 딜템이 부족하니까 이게 맞습니다. 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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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죠. 이러면은 니가 르르겠디야. 어 오늘 봤어. 패치노트 다 읽었어. 아 칠바닥을 쳐야 되는데 짜증나네. 아 이러면 스킵 스킵 되나? 그죠. 어이 시머 외골격 형님. 일성딸이 스킵 되나요? 시머 템 좀 잘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우르고즈로 날 수 있나? 아 좆됐는데 스킵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죠. 이게 좀 기분 나쁘네요. 예. 우르고즈 앞에 버프 먹자마자 이제 걸뱅이 새끼들이 다 찍어버리니까. 아니 이거 뭐 운영을 잘하더라도 칠바닥 안 치면 이제 못 살아남는 메타라 그래야 되나? 그죠 이게 좀 약간 기분 나쁜 면이 있네. 그죠 보면 딱 그죠. 자운 상징 하나 있으면은 육자운 깔끔하게 쓸게요. 예. 돌리고 그냥 이쪽으로 좀 도박수를 노려보겠습니다. 150밖에 안 줘서 저는 관리가 잘 됐으니까 두 대 맞고 8레벨 쳐볼게요. 안 나오겠지만 아 이거는 좀 운영을 잘했는데 좀 아쉽네. 그죠? 너 못해? 안 되죠. 개소스 말고 제이스 집어와야 되겠네. 제이스가 제이스
자리 없죠. 세나의 사사수 가야 되겠는데 제리 이동 어떻게든 찍고 제티 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렐젤 해야 될 듯 뜨죠. 3프렐젤 네. 세주안이 필요 없어. 야 허수아비랑 허수아비랑 우르고탱 써야 될 듯 뜨죠. 지금 좀 상황이 안 돼서 외골격 우르고시랑 허수아비 탱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앞에를 안 써도 돼가지고 그나마 호재예요. 오케이 이번 라운드 이긴 거 좋았고 다음날 제리 이상 잡는 거 버텨보자고. 알겠어 여기까지 치고 여기까지 이상적인 느낌 그죠. 9에 5코 아무거나 넣으면 돼. 굳이 세주 안 넣어도 돼. 넣으면 뭐 괜찮겠지만 세나가 실드로 탱을 해주고 오르고 외골격이어가지고 버틸만해요. 허수아비도 있고 에코도 있고. 돌아왔구나 파렵지. 팔태식이 돌아왔구만. 어 루나도 괜찮은데. 잠깐만 지팡이를 하나 씁니다. 루네인의 수맹 쌉 베스트인데 그죠? 피해량 증가 리산한테 주러 가겠습니다. 쳐 맞자 파렵지한테 운영으로 안 되잖아. 심장이 제일 맛있겠는데. 아 오케이 네가 먹는 게 제일 좋지. 조전님 슈퍼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오오오 나가자 나가자. 와 사프릴 좋다. 부담이다 근거 보죠. 잘라 있잖아. 아니 빨리. 아 라이즈 안 된다 이거. 어미 가능해? 너프 먹은 어미 가능해? 아이씨 가능한가? 아 어미 말고 아트 쪽이 나왔을 것 같은데 버프 먹은 아트록스나 사실 어미가 템이 없으니까 조정받은 어미라고 하겠습니다. 아 어미가 어미가 딜량이 511 진지하게 사이어인 일성 뜨면 파는 게 낫겠는데 그 상태 얘랑은 CC기 싸움인데 쌍서풍은 슈발 진짜 존나 빡치네 싸웁시네. 근데 얘도 4프렐이라서 4프렐이고 전 시간 지나면 더 세집니다. 호수가 있기 때문에 5코 이상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 상대로 어미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상태 했어요. 자르반 쳐내는 거 잘했죠. 이긴 거 같긴 한데 유난딜이 들어가잖아. 어 잠깐만 아 까비 아쉽다. 이성 붙었으면 그죠 할만했던 것 같은데. 별론데 이거 아마 팔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지금 팔면 이제는데 그죠? 준비한 캐틀 운영법 언제 보여주시나요? 지금 보여드릴게요. 베이스를 이성을 많이 찍어야 돼. 가감이 이제 버릴 거 버릴게요. 트리사나 포기할게요. 진이 더 떴으니까 진의 이렐리어를 집도록 하겠습니다. 돈 받고 네네 한 번 더 돌리고 싶은데 그렇죠. 1회 리성에 먹어요. 한 번만 더. 리롤 이렇게 망해? 에반데 둘 별로다 진짜 망했는데 나 망했다.
블론데. 골드. 좀 살고. 이거 먹자. 하나뿐인 목숨. 아이오니아를 위해 값지게 바친다. 이 케이틀린 운영법 중에 지금 케이틀린 골드 증강이 1코 2성주잖아요. 그 1코 2성을 주는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뭐 빌드업으로 쓰다 버리셔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진짜 개맛있게 쓰려면 1-3에 2성이 팍팍 붙어줘야 돼. 1-3, 1-4에 겹치는 거 뭐 이렐리아 5장이나 뭐 말자 5장, 초가스 5장 이렇게 나와주면 제일 맛있거든요. 한 장만 뽑으면 이제 한 장 남잖아. 8장 되잖아. 그죠? 2성 두 개면 제일 베스트고. 그죠? 그냥 리로 계속 치겠습니다. 이렐리아 장수가 좀 아쉽네. 그죠?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대깨로 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플레이 말고 그냥 그 케이틀린을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1-3에 진 한 3장 나온다, 1을 3장 나온다, 약간 좀 빌드업 겹치는 것끼리 많이 쳐가지고. 이게 어디서 나온 전략이냐면 아니, 초고속 모드에서 나온 전략이에요. 초고속 모드처럼 플레이하는 거지. 해마나도 나이스. 좋은데요. 오이글 짚고요. 돌 쳐가지고 여기서 머물할게요. 좀 많이 안 나왔는데, 그죠? 주검을 세린다? 인피를 세린다? 주검부터 세리자. 도전자보다 백발 상징이 뜨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그죠? 여기서부터 그냥 구렉하면 될 듯, 그죠? 안 들어오게 하고. 나이스. 위로 가면 날라가지. 안 쓸게요. 이게 치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. 하하! 사타의 실기야 그냥. 씨, 존나 세네. 파렵진. 그죠? 오우, 매력있다. 바로 워잇 대가리? 바로 그냥 깨부셔. 그죠? 일단 라위는 좋습니다. 라위 있어야 돼 이제. 아, 병신 같네. 일단 테민트도 줘. 이거 먹자. 이제 좀 충격인데? 너는 슈바야 그냥 다 돌릴 건 그냥 그 도박판을 가. 이 새끼는 기물도 대격변으로 돌리고 아이템도 모르로 그냥 갖다 돌리고. 그죠? 존나 웃기네. 너프 먹은 거 감안해도. 그죠? 진 이래리. 크립도 되니까 크립까지 키우고 업치고 가죠. 돈 엄청 많다. 그죠? 근데 나는 저 전투 증강이 하나도 없는데. 그죠? 아니 이거 근데 전투 증강 하나도 없긴 하다. 그죠? 이제는 약할만해. 여기서부터는 약할만 하거든요. 그죠? 요거까지 뭐. 와. 조진 구인수. 피가 없어가지고 이건 그냥 치죠. 어차피 돈 주니까. 아, 안 찔래. 얘는 큰일인 것 같아.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.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.
존나 별론데. 거하게 대천사. 구원 써 탱커니까 거학야수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. 그죠? 이게 안 뜨냐. 그죠? 어 아니야. 부전자 하나 내리고 크 상태 하면 될 듯. 그죠? 아트 어디 갔어요? 아트가 안 보이네. 아트가 안 보이는데? 이 새끼는 템이 왜 이래? 아트 살면 이기지 않나? 병신새끼야. 아, 어미를 썼어야 됐는데. 전자 하나 필요 없는데 사미라가 필요겠죠? 아니 카이사 버리자. 카이사 너무 비싸.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. 야 근데 이거 문제인데. 그죠? 돈이 녹았다. 얘네 이성 불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떴어. 370 이성이면 일단 할 것 같은데. 확실히 이런 전형적인 이 덱한테 약해. 카르마가. 그죠? 구랩도전자 1등이네 그냥. 하나 해보면 되죠. 침장. 네. 아무나 죽어요. 그죠? 아트 이동이라도 공 쓸거고. 메가 야기야는 그냥 어. 화력제도 흡혈 지리는거 알고 또 썬파 뽑아왔네. 아트 이동 400 쎄. 확실히 쎄 아트가. 그죠? 어 확실히 세다. 도전자 아트 좋다. 그죠? 그리고 용발 버프 됐어. 용발 좀 이용해야 될 듯. 피읍도 있어서 좋아. 아트가 부활도 있고. 오 아트 진짜 개세다. 이런 거 그냥 칼리가 찌빨 하는 거야. 그죠? 어. 용발 이렐리어. 지즈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죠? 싸게로. 슈리마. 오케이 다 찍었다. 이제 째자. 오미랑 힘데임 한번 해볼게요. 저는 부활 있으니까 가엔 있는 느낌. 사이온 찢었고. 오케이 이따 살아나서 패줄게 오미야. 어 잠깐만 나 피 없는데. 어 잠깐만 타임 바르킨 피엘이다. 오씨! 아니 시너지는 중신인데. 그냥 진짜 예쁘게만 짰는데. 오미가 여전히 세다. 이 판 1등 할 듯? 아트가 너무 세. 데미지 보시면은 아트가 말이 안 돼요. 그죠? 방심해서 진 겁니다. 요렇게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? 그죠? 아! 버그 걸렸다. 나 이거 적용 안 될 것 같은데. 아닌가? 내결 투정 맞지? 이거 버그 있는데. 쉔. 하임. 어, 사이언 존나 센데. 깨달았다. 아트록스 안 쓸게요. 어미로 가겠습니다. 어미가 14기네.